코로나 유행 속두 번째 추석을 맞았습니다.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적이기보단 다소 차분한 명절 풍경이 이어졌습니다. 김예은 기자입니다. 울산의 한 종갓집. 이른 아침부터 육원과 도포를 갖추고 차례상 앞에 섰습니다. 코로나19 이전엔 40명 가까이 모여 집이 가득 찰 정도였지만 지금은 단출합니다. 참석한 후손들도 마스크를 쓴 채 차례를 지냅니다. 작년에는 코로나19가 심하고 그 예방접종도 안 되고 해서 가족들이 머무했습니다. 근데 올해는 뭐 접종도 하고 또 이렇게 가족들이 또 모이고. 공원 묘원에는 서너 명씩 모인 성묘객들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. 여러 친척이 함께 오진 못해도 마음을 다해 절을 올리며 정성스레 성묘합니다. 가족들 모이는 것도 쉽지가 않고 원래라면 더 많이 이게 다 모여서 왔을 텐데 뭐 지금 한 2년째 따로따로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오고 있어요. 한국도로공사는 내일 새벽이 지나서야 고속도로 정체가 풀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코로나19 이후 맞은 두 번째 추석. 시민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명절을 보냈습니다. UBC 뉴스 김예은입니다.